자, 토지 있습니다. 빈 토지. 자, 토지에 등기부가 있어요. 담보대출 일으켜서 저당권 설정했다. 자,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갑입니다. 저당권은 을이 갖고 있네요. 자, 저당권 설정 후에. 자, 이 토지에 건물을 축제했어요. 누가? 갑이. 그죠? 그러면 저당권 효력은? 네? 저당권 효력은, 자, 토지에 미쳐요? 미쳐요? 자, 건물에 미친다? 안 미친다? 응?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칩니다. 왜? 아니, 등기부에 설정된 것만 미치는 거야. 건물은 설정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저당권 시행할 때, 예? 저당권 시행할 때 뭐를 경매에 붙여야 돼요? 응? 토지를 뭐에 붙여야 돼요? 토지를 경매에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럼 토지를 경매에 붙이면 지금 토지에 그대로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 지금. 예? 자, 그러면 토지만 경매가 들어가면 토지만 경락받겠죠? 경락받으면 여기서 병이 경락받았다 할게요. 그럼 토지는 누구? 건물은 누구? 갑. 네? 갑이죠? 이때 병이 갑한테, 병이 갑한테 요구합니다. 건물 철거 요구 할 수, 자, 있다 하고 없다 하고 두 가지로 갈릴 거야. 고르셔야 돼요. 절대 감정에 휩싸이면 안 돼. 논리. 예?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를 보란 말이야. 저당권 설정 당시. 예? 저당권 설정 당시죠? 이게 있어? 이거 없잖아. 이거 없지.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예? 그게 건물 축제했죠? 그러면 이 갑한테는 뭐가 없는 거야? 토지 사용권이 없단 말이야. 지금 여기 상태에서 법적 사용권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병 갑한테 근데 바꿔. 괜찮아 괜찮아. 철거 요구할 수 뭐야? 있다 없다? 시험장 가서도 처음에 답이 있다 놓고 답 옮길 때는 또 뭐야? 처음에 고른 게 정답이야. 그거 명심하세요. 그것도 어느 학원에 갔는데 어느 분이 이제 합격자 이제 백일떡을 돌려요. 무슨 떡? 백일떡이 뭐냐면 이제 시험 보기 100일 남았을 때 그때 합격자들이 와가지고 떡을 돌려. 백일떡을. 그 이제 합격자들이 몇 명 알 거냐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합격하신 분이 이제 그분이 딱 와서 한마디 하는 거야. 그분 얘기하는 거 뭐냐면 교수님이 분명히 처음에 쓴 게 뭐였는데 답이라고 했는데, 예? 항상 고쳐가지고. 아니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 처음에 답을 다 맞춰놨는데 답을 옮길 때 뭐야? 답을 고쳤단 말이야. 응? 답을 고치는 바람에 떨어졌어요 한번.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재수할 때 시험 볼 때 항상 뭐 볼 때? 시험 볼 때 항상 시험지 받으면, 어? 자기는 맨 위에다가 여기다 뭐 하지 말자, 고치지 말자, 항상 이렇게 써놓고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고른 게 정답, 찍어도 그게 정답 생각하시고 고치지 말자 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시험에 합격을 하신 거야. 물론 이것 때문에 합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뭐냐면 처음에 쓴 게 그지 않았으면 작년에 이미 뭐 했을 텐데, 했을 텐데 답을 고치는 바람에 떨어졌다는 거야.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작년에 재수할 때 고치지 말자,
그래서 항상 시험 볼 때는 고치지 말자 이렇게 해서 답을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하신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학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자기 자식을 데려왔어요. 예? 예? 자식 데려와가지고 학원에 와가지고 여기서 공부해라.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처음에 느낌상 오른 거 있잖아요. 딱 오는 거. 그게 보통 정답인 거 맞아요. 처음 느낌이. 근데 답을 옮길 때는 왜 고치죠? 이게 아니고. 처음 고를 때가 의사 능력 있고, 답 옮길 때는 의사 무능력 상태. 고치지 마세요. 왜 최고로 갈 수 있어요? 설정 당시 뭐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건물 철거되는지 딱 물어보면요, 법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판단하는 거야. 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되더라도, 축조가 되더라도 법치는 없는 거야. 그 건물 철거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볼 게 뭐냐면, 제가 이게 경매가 됐다고 그랬죠. 제가 강의상은 경매됐다라고 그냥 말은 할 수 있지. 쉽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 예? 근데 현실에 가면, 현실적으로 가면요, 예? 경매가 잘 안 됩니다. 왜? 뭐가 있어서? 물론,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건물을 뭐 하겠다? 철거를 해서 나한테 뭐가 있으면, 뭔가 실익이 있거나 그러면 이걸 가감이 들어가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뭐야? 경매 안 합니다. 왜? 아니, 빈토지도 많은데 굳이 이런 걸 사가지고 저 건물 세자랑 맨날 뭐 싸우고 이렇게 필요 없잖아. 안 된단 말이야, 현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경매가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경매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예? 네? 그래서 어디는 미치지 않지만 토지 건물 함께 경매 길을 터놓은 거야. 여기는 안 미쳐요 원래가. 다만 그죠? 다만 뭐 할 수 있도록 토지 건물을 뭐요? 토지와 플러스 건물을 뭐 할 수 있도록 함께 경매 길을 터준 거야. 예? 그래도 어디는 안 미친다? 건물 안 미치는 거야. 단지 뭐다? 일괄 경매 할 길을 터준 것 뿐이야. 일괄 경매 하더만 같이 들어가죠? 그러면 토지 건물을 한꺼번에 뭐 하면? 경매하면 쉽게 경매 되겠지. 왜? 토지 건물을 한 사람이 살 거 아니냐는 얘기요. 그럼 쉽게 뭐가 될 것이다? 경매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경매? 일괄 경매하면 돈 낼 때 두 가지로 내야 돼. 건물 대금하고 무슨 대금하고. 그럼 저당권은 어디에 미쳤으므로 어디만 들어간다? 토지만 입장하지 건물은 입장 못한다. 자, 365조 다시 한번 읽으세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한 후 설정자가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때라고 됐죠. 그럼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네. 그러면 이 건물에서는 법정 지상권은 없다는 것을 예상하셔야 돼. 법조 없어요. 이때 저당권자는 토지 함께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뭐 할 수 있다. 근데 토지의 저당권이지 건물 아니죠. 그러나 어디에서는 건물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입장권이 없다. 일괄 경매할 수는 있어도 저당권 설정은 토지지 뭐가 아니니까, 건물 아니니까 어디만 입장한다? 토지만 입장한다. 자, 그럼 보세요. 저당권 설정 후
자, 이제 볼게요. 이제 약간 응용합니다. 저당권 번호 설정호입니다. 토지는 누구 건데? 갑 건데. 병이 건물을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누가? 아니, 이거 설정 후에 누구한테 병이 건물 질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토지 건물이 같아야 달라요. 그럼 일괄 경매 안 돼. 왜? 다르기 때문에 같아야 돼요. 그러면 방금 전에 어떻게 돼? 방금 전에 어떻게 돼요? 후 갑 토지에 누가? 갑이 건물을 지으면 갔죠? 이때는 무슨 경매? 같아요. 이건 된다 안 된다? 이거? 된다?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갑니다. 이걸 지어가지고 갑한테 팔았어. 그럼 어떻게 돼? 토지 놓고 건물 이거 형매 된다 안 된다? 된다. 됩니다. 근데 얘가 또 성질 또 해가지고 또 토지는 그대로 있는데 또 건물을 병한테 팔았어. 이거 안 되죠? 그러면 도대체 어디다 장단을 맞춰야 되나? 이때 맞춰야 될까요? 이때 맞춰야 될까요? 하는 얘기야. 응? 결정해야 돼. 처음에 느낌이 뭐로 왔어? 그게 맞아요, 그럼 그게. 지금 무슨 얘기죠? 저당권 당시는 건물이 없었죠? 그럼 아, 여기는 뭐가 없구나. 법지라는 것은 없겠구나. 느낌, 그런 얘기야. 근데 지금 건물을 지었지? 근데 건물 누가 지었는지를 따지지 말란 얘기야, 내 말은. 누가 지었다 할지라도, 갑이 지었다 할지라도, 여기, 경매 당시. 무슨 당시? 다르면. 다르죠? 그럼 일괄 경매?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누가 지었지만, 비록 지을 때는 다르지만, 경매 당시 누가 샀으면 갔죠? 그럼 무슨 경매? 그래서 페이지 20페이지 보시면 민법 몇 조? 365조의 일괄 경매 청구권이 있어요. 자, 이 일괄 경매의 출발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 써볼게요. 메뉴에다가 제목 있죠? 왼쪽 끝에서 쓰겠습니다. 나대지 20페이지 20페이지 메뉴 제목 있죠? 그 위에다 써야 됩니다. 일괄 경매 있죠? 나대지 화살표 저당권 자 화살표 자 신축 그건 빈 토지는 뭐 설정한 다음 저당권 설정 건물을 뭐 했어요? 신축했죠. 화살표 자 경매 당시 무슨 당시요? 자 가로 열고 자 갔다 가로 닫고 일괄 경매 가능 자, 빈 토지다 뭐 설정한 다음 저당권 설정했다. 그런데 무슨 당시? 경매 당시. 갔다가 뭐가 갔다는 거야? 토지 건물이 갔다면 일괄 경매 뭐하다?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갔다가 아니고 만약에 뭐면? 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한 얘기 밑에 보시면
2번에 중요 표시 있어요? 중요 표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에 대한 용익권 설정받은 자가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저당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때 민법 365조에 정한 일괄 경매 청구권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토지 함께 건물에서 경매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측에다가 경매 당시 우측에다가 경매 당시 밑에다가 뭐 하다? 갔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죠. 자, 근데 그 위에 거 있죠. 가로 2번 설정자가 축조하여 수여한 건물일 거 저당권 설정 후 설정자 이외의 제3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 일괄 경매 청구권 성립되지 않죠. 또한 설정자가 건물을 뭐한 후 축조한 후 이를 누구 제3자에게 양도한 게 성립하지 않죠. 우측에다 경매 당시 다르다. 그래서 좀 법지하고 헷갈리지만 그래도 같이 묶어서 헷갈리게 출발해가지고 나중에 법지 일괄경매가 정립이 되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건물 있으면 일괄경매도 안 돼. 안 돼. 일괄경매 처음에 뭐야? 빈토지. 나대지라고 그러나? 나대지? 응? 버슬라자. 아무것도 없는 거.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신축. 그러면 경매 당시 뭐 하거나? 같거나 다르거나. 같으면 무슨 경매? 일괄 경매가 가능한 거예요. 다르면 일경매가 자 일괄 경매가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아니 오직 토지만 경매해야 된다는 얘기야. 오직 뭐만? 토지만 경매해야 얘기야. 뭐가 안 된다는 것은 일괄 경매가 안 된다는 얘기는 그 설정된 토지만 경매하라는 얘기야. 자, 일괄 경매 의무야? 일괄 경매 캔이야? 네? 일괄 경매 할 수 있는 거지? 하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 토지만 경매 캔. 자, 아까 갔다 오지? 갔다 그랬죠? 예? 네? 갖다 밑에다가 영어로 캔캔 써봐. 민법도 영어 있어요. 학계론만 영어 있는 거 아니야. 학계론 무슨 뭐 이 사람 이름이 어쩌고 저쩌고 뭐 뭐라고 이게? 이게 뭐냐면 일괄 경매 캔 토지 경매 캔. 이건 생각하셔야 되니까 연습을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빈 토지가 있었다. 저당권 설정했다. 경매 당시 뭐 하면 같어. 그러면 일괄 경매 할 수 있어. 에? 근데 싫어. 나는 그냥 뭐만 할래. 토지만 경매 좋다는 얘기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뭐 하면 다르면 일괄 경매 할 수는 없잖아. 그때는 토지 경매 머스트. 그래서 다를 때는 토지 경매 머스트야. 그래서 뭐하고 뭐 잘 기억하기? 그러니까 일괄 경매하고 법지를 같이 묶어서 갖고 연습하라는 얘기야. 일괄 경매는 나중에 딱 되죠. 딱 보면서 답이 나와. 답이 나온다니까 바로 보인다니까. 생각도 없어. 딱 수학에 딱딱딱딱. 빈 토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뭐가 됐다? 신축. 경매 당시 같거나 다르거죠. 같으면 캔캔이야. 뭐라고? 일괄 경매 캔. 아시죠? 토지만 경매 캔.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다르지? 일괄 경매 할 수가 없잖아. 그때는 뭐만? 토지 경매 머스트.
마스터지 그러면 뭐라고요? 머스트.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실 때 몇 페이지 몇 페이지 펴놓고서 19 같이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을 이렇게 넓게 넓게 가지게 되게 넓게 되면 나중에 이게 좋은 게 들어와요. 그래서 법제하고 뭐요? 일과 경매에 같이 묶어서 기억하세요. 자, 다음에 이제 채권법 가봅시다. 자, 22페이지는 제가 불능을 잡았습니다. 뭐 잡았다? 자, 글자 큰 거 있어요? 조문에서? 보여요? 여기가. 큰 거 있잖아. 글자들 큰 거. 조문에 불능 나왔잖아요. 딱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능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무슨 불능과? 후발적 불능 나오죠. 이게 사실은 총칙에서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가능 있죠.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능은 원시 불능과 무슨 불능? 계약 기준 전에 불났느냐 후에 불났느냐 그거예요. 전에 불났으면 전불, 후에 불났으면 이건 딱 명칭이 딱 연결돼. 원래 그 뜻은 아니지만 무슨 불능? 그래서 일부러 만든 후발적 불능. 원래 그런 뜻은 아닌데 그냥 후에 불난 건 뭐다? 후불 되잖아. 이건 무슨 불? 전에 불, 원시적 불능이야. 근데 계약했는데 이 계약하고 이 계약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고 이 계약은 효력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근데 이 계약은 유효하단 말이야. 이건 총칙에서 한 얘기, 총칙에서. 문제는 무효할지라도 갑하고 오라고 뭐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오른 갑한테 야 어쩌 뭐 어쩌 좀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나 그다음 들어간 비용 어쩌자 이렇게 살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뭔가 갑을 당사자간에 무슨 스토리가 있으면 뭐가 있으면 스토리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제목이. 이 제목을 항상 연습하는 거야. 제목 때문에. 그럼 여기도 뭐 스토리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럼 여기 스토리 뭐 제목 잡을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맨 위에 불능. 나누죠? 무슨 불능, 무슨 불능? 그럼 어디 기준 잡은 거야, 어디? 계약. 기준. 전에 불렀으면 원시적 불능. 후에 불렀으면? 후발적 불능이죠. 자, 원시적 불능은 535조 제목을 기억하라. 뭐? 계약 체결상 과실.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뭐였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 받은 손해를 만다 배상해야 된다. 이걸 신뢰이익배상이라고 해요. 믿었음으로 인해 받은 손해. 믿었다. 근데 믿을 신 대신 증권 있지. 신자 있잖아. 믿었다. 신뢰 이익 배상해야 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을 뭐하지 못한다? 넘지 못한다. 다음 전항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뭐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뭐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뒤집은 말이 뭘까? 네, 좋습니다. 그 이랑 왼쪽에다 이랑 왼쪽 있죠. 거기다가 아기 또는 육아실을 하나 적어놓으세요. 아기 또는 육아실. 자, 또는 위에다가 갑이라고 적어놓으시고요. 파는 매도인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죠. 다음에 이양 있죠.
이양 옆에다가 선이 또한 무가실. 이건 을이라고 하세요. 누구요? 그러니까 을이 몰랐다 and 뭐야? 알 수 없었다. 갑 너는 알았다 또는 뭐야? 알 수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을이 갑한테 책임 추궁하는 거예요. 응?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 달라면 돼요. 자, 나중 문제고 이게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이고 자, 후발적 불능 있죠? 네? 후발적 불능에서 화재 원인이 채무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546조 자, 546조 읽어봅시다. 이행 불능과 해제 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 박스 한번 해보세요. 잘라서 박스 할 수 있죠?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죠? 그러면 불이 났으면, 네? 불, 불, 불. 이때 채무자가 누굴까? 매도인 갑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요? 자, 그러면 538조 제목을 박스에 봐. 채권자 귀책서류에 의한 이행 불능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완전히 비교되지. 546조는 누구 잘못인데? 채무자, 목적물 인도 채무 잘못이죠. 근데 이건 누구 불능이야? 그럼 누구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아, 채무자가 뭐고 채권자 짜증나는 거 자꾸.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어요. 뭐 했다고요? 매매했으면 자, 돈을 가지고 대금을 가지고 논의한다면 파는 사람은 채권자가 되고 을은 채무자가 된다. 근데 재산권을 가지고 논의한다면 재산권은 어디에 붙어 있는 거야? 이 건물에 있는 거 아니야? 이 물건에 대한 권리를 뭐라 그런 거야? 재산권에 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이 화재가 나면 모두 없어지는 거야? 왜 없어져요? 아니, 물건을 대상으로 물건이 있는데 물건이 없으면 뭐야? 물건도 없단 말이야. 그러면 건물 화재였다는 것은 재산권 기준이니까 매도인이 뭐가 되는 거야? 채무자. 채무자. 지금 불을 가지고 노는 거니까 갑이 채무자고 을이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546조는 누구 잘못으로? 채무자 잘못이 있을 때 쓰는 얘기고 538조는 채권자 잘못이 있다는 얘기야. 그 쓰는 용도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546조는 누가 불낸 거? 응? 그러면 그걸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거기 546조 있죠? 응? 546 색깔 하나 이렇게 칠하시고 칠하시고 그 그대로 나가서 바깥에 나가가지고 빈 여백 있죠? 거기다가 매도인 불 바깥에 매도인 뭐다? 불 낸 겁니다. 다음 538조 있죠? 538조 색깔 칠하시고 그대로 바깥에 나가요. 나가요. 그리고 매수인 불. 그러면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누구 불이 있었어? 매도인 불 냈을 때는 546조야. 근데 매수인이 불내면 38조 적용 문제란 얘기야. 몇 조가? 538조가. 자, 그런데 537조 본문 안을 읽어보면 쌍무계약의 당사 일방 채무가 양쪽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다고 돼 있어. 양쪽.
그러면 537조 그대로 색깔 칠하시고, 응? 그대로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제 3자 불이야. 그러니까 화재 원인이 어떻게 된 거야? 537조, 538조, 그다음 546조 있잖아. 그 밑에서도 치고 올라온 거야. 뭐라고? 화재 원인이 매도인이 잘못해서 불낼 수도 있고, 매신이 불낼 수도 있고. 아, 그때 쓰는 조문이 이거구나. 예? 그래서 그 조문을 생각하고서 그 조문을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얘기야. 이거 이렇게 걸어놓고요,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보면서 이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해란 말이야. 그럼 언젠간 이해가 돼요. 그 언젠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시험 보기 전 이해 되지. 뭐 본 다음에? 시험 보기 전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인 매수인불 제 3자불 해놓고 여기 다섯 문제짜리 여기가 다섯 문제. 그래서 매도인이 불내거나 매수인이 불내거나 또는 누구요? 제 3자가 불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546조는 채무자한테 뭐가 있기 때문에 잘못이 있죠. 자, 546조에 해제란 단어 있죠. 자, 해제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자, 그 밑에다가 써볼게요. 그 해제가 법정 해제야. 무슨 해제? 법정 해제하면 그 밑에다가 네 글자가 들어야 돼. 원상 회복. 무슨 회복? 그 다음에 밑에다가 손해배상을 해야 돼. 그 하나의 코스야. 예? 그 코스 일단, 그래서 그 코스를 다시 이제 확대시킨 게 그 다음 페이지에 있어. 24페이지 가시면. 자, 23페이지 보면은 제목이 나와요. 응? 자, 우측 맨 우측 하단에 이행 불능 있죠. 거기 뭐라고 해놨어 제가? 매도인 잘못 있고 매수인 잘못 없다 그랬죠? 자, 매도인 밑에다가 이제 쓰세요. 채무자. 매신이 누굴까? 채권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매수인이 채권자죠? 자, 물건 달라 할 수는 없지. 그냥 내가 준 돈 달라 하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행불능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행불능 들어가면 그 밑에 써볼까요? 또 법정해제. 이행불능 밑에다가 법정해제. 그 밑에다가 원상 회복. 그 다음 손해배상. 자, 그럼 이제 그 위로 올라가세요. 위험부담 올라가니, 예? 예외 보면은 예외 매도인 잘못 없다, 매수인 잘못 있다. 자, 매도인이 채무자죠. 매수인이 채권자네. 그럼 아마도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뭐라 그럴까? 돈 주세요. 내 돈 내놔라. 넌 물건 태워먹었으니까 돈 내놔라. 대가 손실은 다 누가 부담한다? 매수인 채권자가 부담한다. 자, 꼭대기 올라가니 둘 다 잘못이 없네. 매도인 채무자, 매수인 채권자 둘 다 잘못 없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없지. 그 대가 손실은 다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가 부담한다. 자, 그럼 거기 순서적으로 적혀 있는 거죠. 맨 밑에 누가 불냈다? 매도인 채무자불. 위에는 매수인 채권자불. 위에는 제3자불. 그래서 이행불능은 무슨 해제다? 법정해제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24페이지에다가 다시 채불이라는 말을 갖다 놨습니다. 채무 불능 있어요? 자, 이행 지체 위에다가는 자, 매수인 화살표 중도금 지급 X.
메신이 뭘 안 내요? 중동을 안 주네. 문제 있어요? 문제 없어요? 문제 있죠. 중동 안 주죠? 그러면 타이틀 제목이 뭐로 들어가요? 체불 중 이행 지체로라는 거야. 자, 한편 맨 우측에 이행 불능 있어요? 자, 이행 불능 위에다가는 매도인 귀 동그라미 불. 누가 잘못했어? 화재가 났다. 자, 왼쪽은 매수인 돈 안 줬죠. 그러면 이때는 매수인이 채무자야. 돈 이거 잡았으니까, 대금 잡았으니까 채무자야. 응? 근데 우측은 매도인이 불냈다 그랬지. 그땐 누가 채무자야? 매도인. 그러니까 왼쪽은 중도금 안 준 건 기준이 대금이란 얘기고, 우측의 이행불능은 기준이 재산권이란 얘기지. 그래서 거기 544조 안에 해제할 수 있다. 해제. 해제 동그라미 하시고, 546조도 들어가면 해제 있죠. 이 해제가 무슨 해제다? 법정 해제 얘기야. 그래서 548조하고 몇 조? 551조 연결될 거라는 얘기야. 그럼 무슨 해제가 들어가면? 법정 해제가 들어가면 원상 회복해야 되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이행지체란 말 있죠? 제목? 옆에다가 이 말을 써주면 좋아요. 같은 크기로. 무슨 이행? 동시행 밑에는 뭘 쓴다? 항변권을 쓰는 거예요. 무슨 거? 동시 이행.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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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 동시 이행 관계 있을 때, 이행하지 않으면. 항변, 아니, 동시행 관계 아닐 때. 이행하지 않으면 뭐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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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동시에 항변권이 있을 때는 자신의 채무를 뭐 하잖아도 이해하죠. 뭐가 아니다. 이행 지체가 아닙니다. 자, 지체 빠뜨리는 것은 내 거 던지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지금 이행 불능 있지. 이행 불능은, 이행 불능 오른쪽으로 바깥으로 내셔가지고요. 뭐 쓰고 싶어? 예? 위험 부담. 무슨 부담? 그러니까 이행 지체는 왼쪽에다 뭐 쓰시면 되고, 동시 이행 항변권 화살표 이행 지체고, 우측에 이행 불능 옆에다 뭐 쓴다? 위험 부담. 그러면 연결된 거야. 그럼 법정 해제 이야기하고, 법정 해제하고요. 그 다음에 동시 이행 항변권하고 위험 부담.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얽혀지는 거야. 이렇게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 불링할 때. 그럼 자, 보세요. 자, 손 한번 들어보시고, 자, 귀 잡으시고. 다섯 글자가 뭐죠? 그 다음. 아니, 손. 귀가 있으면 손해배상 해줘야 돼. 다섯 글자가 뭐다? 나중에 뭐라고 연결시키고,
동시 항변권 이행불능은 그게 지금 매도인불 매수인불 제3자불이라는 얘기야. 위험부담이 그래서 이행지체 그러니까 546조는 아까 어디 있었던 거예요? 22페이지 가면 거기 있었던 거야. 22페이지 거기 있잖아. 이행불능 그거 다시 한번 뽑아서 놓은 거예요. 채무량은 불만 있는 게 아니고 모두 있으니까 이행 지체도 있으니까 됐죠?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